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에서 빨간 모자 피자 상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일근입니다. 창업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가족 운영으로 제 친동생이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 간결한 답변은 피자를 좋아합니다. 저도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로 시작해보자 해서 피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 과도한 상업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 식자재 원가율에 대한 좀 낮은 비용, 피자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비싸지가 않다라는 거죠.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 음식의 그릇의 역할을 하는 이 도우가 냉동 도우가 아닌 생도우를 쓴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 곧 고객들한테 좋은 건강한 맛있는 그 피자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매우 좋았습니다.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좀 어떤 화려함이라든가 정말 수저로 나와 있는 그런 매출로만 좀 아이템을 찾지 마시고 소재로 표면만 가린 도금은 정작 중요할 때 벗겨집니다. 쇳덩이가 되어서 녹슬지 금덩이가 되어서 가치를 더할지 많은 고민과 많은 고려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피자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싶은 게 조그만 소망이기도 하는데요. 원조 고구마 하면 빨간 모자 피자가 생각나는 그런 피자를 만들고 싶고 계속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. 빨간 모자 화이팅!